안녕하세요. 김효정입니다. 요즘에 댓글들에 김효정님 영상 보고 수경재배로 식물 키우기 시작했다, 수경재배가 너무 재밌다, 이런 댓글들도 많이 달리고, 그리고 저랑 이렇게 같이 수경재배로 식물들 키우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되게 요즘 행복하고 기분이 좋거든요. 이제 이 수경재배로 식물을 만들고 난 다음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댓글로. 그래서 물은 어떻게 갈아줘야 되는지, 또 물은 얼마만에 한 번씩 갈아줘야 되는지, 그리고 잎이 나는데 좀 작게 자라 하는 것 같다, 병이나 뿌리에 녹조가 좀 생기는 것 같다, 이런 걸 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제가 하고 있는 수경 재배 식물 관리 방법들을 좀 공유해 보는 영상들을 준비했거든요. 첫 번째, 가장 많이 해주시는 질문이 뭐였냐면 도대체 물을 얼마만에 한 번씩 갈아줘야 되는지, 그 질문이 댓글로 가장 많았거든요. 화분에 심겨져 있던 식물들을 뿌리에 흙을 털어내고 물에 세척을 해가지고 이렇게 수경으로 바꿨으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까지는 이 뿌리에 남아있는 유기물들이라든지 이런 잔여 흙들이 조금씩 물에 불어가지고 계속 좀 빠져나오거든요. 그래서 수경으로 바꾼 다음에는 한 달에서 한 두 달 정도까지는 물을 좀 매일매일 갈아주셔야 돼요. 흙이나 유기물들이 이렇게 물에 많이 쌓인 상태에서 오래 방치되면 조금 오염이 될 수 있어요. 세균이 번식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뿌리 안 좋고, 뿌리가 안 좋아지면 식물도 안 좋아지기 때문에 초반에는 물을 거의 매일매일 갈아준다, 아니면 이틀에 한 번 정도 갈아준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이제 수경 재배를 하고 한 달 정도 지나면 이렇게 수중 뿌리라고 해서 적응을 하지 못한 뿌리는 무르거나 떨어져 나가고요, 뿌리가 다시 돋거든요. 이런 수중 뿌리들이, 잔뿌리들이 다시 많이 나기 시작하면은 식물이 물에 적응을 좀 잘 했다고 봐도 돼요. 이제 요 정도 되면 물이 깨끗하죠. 뿌리에 묻은 흙도 다 불어 나왔고, 그러면 물 이렇게 매일매일 안 갈아줘도 좀 깨끗한 상태로 유지가 되거든요. 이제 식물이 물에 적응을 좀 했다 그러면 2주에 한 번 물을 그냥 갈아주거든요. 그리고 2주에 한 번이면 한 달에 두 번이죠. 그래서 요일을 좀 정해놔요. 왜냐면 이렇게 좀 수경 식물들이 많다 보니까 물 갈아주는 날을 정해서 그냥 한 번 다 같이 갈아주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물이 좀 증발이 빨리 된다, 집이 좀 건조하거나 그래서 물을 조금 그냥 보충해주는 정도 해주셔도 되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잘 적응하고 난 다음에는 그냥 한 달에 한 번 정도 갈아주셔도 사실 별 문제가 없어요. 뭐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정도 갈아주셔도 괜찮습니다. 물 관리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겨울이나 가을이나 봄 이럴 때는 문제가 많이 없는데요, 여름에는 이제 실내 온도도 되게 높아지잖아요. 여름에는 물량이 적다 보니까 이 물 온도가 좀 급격하게 이렇게 미적지근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또 오래 놔두면은 세균 번식이나 이런 게 또 용이할 수가 있어서 여름철에는 좀 시원한 물로 조금 더 자주 갈아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물을 갈아줄 때는 그냥 이 상태에서 이렇게 물만 따라 버리시고 그냥 다시 수돗물로 물을 채워주셔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냥 너무 물량 많지 않게 이렇게 물을 채워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얘를 빼내서 이 병에도 시간이 좀 오래 지나면 물때 같은 게 좀 끼기 쉽거든요. 근데 요거는 사실 자주 할 필요는 없고요, 뭐 두 달에 한 번, 정말 많아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냥 병채 꺼내 가지고 요 병도 그냥 이렇게 한번 가볍게 닦아 준다거나 넣어 주시면 되고. 이제 물 갈아줄 때 수경 식물들이 잡기가 쉽잖아요. 물 샤워도 한번 같이 해주세요. 이렇게 잎에 있는 먼지도 좀 제거가 되고, 여기 묻어있는 뭐 이런 병충해 알들이라든지 유충이 있으면 좀 일부 같이 씻겨나가는 게 있거든요. 이제 화분에 담긴 식물들은 식물을 들고 이렇게 시원하게 물 샤워를 시키기 힘들잖아요. 근데 수경 식물 이렇게 딱 전체적으로 이렇게 물 샤워를 해도 괜찮으니까 물은 그렇게 갈아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워터코인인데, 저는 사실 그 수경 재배 병 안에 아무것도 안 넣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이드로볼이나 아니면 수정토나 뭐 이런 거를 좀 미관상 예뻐 보이기 위해서 넣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요거는 지금 요 높이에 비해서 워터코인은 뿌리가 좀 낮아가지고 하이드로볼도 높이 채워놨는데,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잡고 안 빠지게 이렇게 물 쫙 따라내고 그냥 이렇게 다시 물 채워주는, 이렇게 해주시고. 이거까지 다 일일이 다 빼가지고 다 세척해서 넣으려면 힘드니까 그런 거는 한 2, 3개월에 한 번 정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초반에 있죠, 흙에 있던 식물을 수경으로 바꾸고 나서 흙이 많이 떨어져 나올 때, 그러니까 물을 매일매일 갈아줘야 되는데 이런 거를 좀 넣어놓으면 흙이 다 이런 데 살살 끼어서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한두 달은 그냥 병에 아무것도 넣지 말고 그냥 물에만 담가 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한두 달 뒤에 물을 자주 갈아주지 않아도 될 때 그때 그런 걸 좀 넣어주시면 더 관리하기가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으로 수경 재배로 식물을 키우다 보니까 잎이 너무 작게 나는 것 같다, 이제 이런 댓글들도 많이 남겨주셨거든요. 근데 수경 재배로 식물을 키우다 보면 아무래도 잎이 크게 자라는데 좀 한계점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거 예전에 제가 영상에 올렸는데 칼라데아 그레이스타거든요, 수경 재배로. 근데 이것도 보면 잎이 되게 이렇게 작게 나요. 새로 나온 잎들은 이렇게 작게 나는 것이 대부분이고, 근데 내가 그래도 이렇게 호프슬랭 얘는 잎이 난 건데 되게 크게 났거든요. 이렇게 잎을 크게 내고 싶다 그러면은 방법이 있긴 합니다. 첫 번째는 식물 등을 좀 집중적으로 비춰주세요. 얘가 충분히 광합성을 할 수 있게, 내가 좀 잎을 조금 크게 키우고 싶은 수경 식물이 있다 그러면 하루에 10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좀 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경 식물은 오히려 살짝 반 그늘 이런 데서 이렇게 식물 등으로 케어해 주시는 게 훨씬 좀 편리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제가 예전에 수경 재배 식물 영양 관리, 좀 베이직한 영양 관리 방법을 알려드렸었는데 그거는 여기 위에 링크가 뜨죠? 여기 참고해 주시면 되고, 잎을 좀 내가 좀 크게 키우고 싶다 하시면은 이거는 그냥 내 돈에서 한 제가 쓰고 있는 제품인데 광고 이런 거 아니고요. 요렇게 고농축 액상 비료가 있어요. 요런 거는 농도가 굉장히 진해서 한 500대 1, 1000대 1 이렇게 희석시켜서 써야 되는 고농축 영양제거든요. 요런 거를 비율에 맞게 희석하셔가지고 한 달에 한 번 희석한 물에다가 식물을 하루 정도, 이틀 정도 담궈놨다가 빼주고, 그렇게 영양 관리를 좀 이런 고농축 영양제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양제를 너무 빨리 주면 또 안 되거든요. 왜냐면 수경 재배로 바꾸고 나서 뿌리가 물에 적응을 하고 이 수중 뿌리도 내고 이렇게 할 시간이 최소한 한 달에서 두 달, 또 길게는 3개월 이렇게까지 필요한데, 식물 뿌리가 아직 물에도 다 적응을 못했는데 또 영양제를 막 과다하게 주면 이 뿌리가 오히려 손상을 입거나 녹아내릴 수가 있거든요. 사실 영양제를 그렇게 급하게 안 준다고 해서 식물이 죽거나 잘 안 자라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물이니까 영양분이 없겠지? 빨리 뭐 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은 안 가지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고 나서 뿌리가 물에 적응을 한 다음에 그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영양 관리를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거든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사실 이 잎이 이렇게 크게 나는 호프셀렘 있죠? 이 호프셀렘 말고는 고농축 액상 비료를 써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그렇게 딱히 안 해주거든요. 물만 뭐 한 달에 한두 번 갈아주고 그 정도 해주고, 그 다음에 물 갈아줄 때 이제 물 샤워 해주고 그 정도만 해주는 정도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다들 싱싱하게 잘 자라요, 그죠? 식물 등 좀 비춰주고 이렇게 해주면 다들 정말 무리 없이 잘 자라거든요. 오늘 이제 수경 재배 식물들 물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물 갈아주는 방법, 녹조가 좀 끼는 걸 방지하는 방법, 그렇게 갈래주시면 크게 힘든 거 없이 예쁘게 또 오래오래 이렇게 수경 식물들을 키우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새잎도 계속해서 잘 내고, 오늘 이렇게 제가 하고 있는 수경 재배 식물 관리 방법들을 좀 공유를 해봤고요.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모아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식물을 키우는 게 진짜 사람한테 되게 좋은 영향을 많이 주는 취미생활 이런 건데, 많은 분들이 저랑 같이 식물을 좀 같이 많이 많이 키우셨으면 좋겠고, 제가 오늘 열심히 일을 하고 퇴근하고 와서 영상을 찍는다고 코치한데 좀 이해해 주시고,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